안녕하세요. MCTV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동구 행당동에 나왔습니다. 행당동 나왔는데 이 왼쪽에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한양대학교란 이 대학교가 굉장히 크죠. 이제 부지도 크고 학생 수도 많고 여기 왕십리역 하면 또 왕십리역이 네 개의 호선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유동하는 인구들이 꽤 많이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50억대 이 물건이 5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상권 잡혀 있는 쪽에서 봤을 때 이 물건은 그래도 손에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이 잘 잡혀 있는 상권에 이 코너 있는 건물에 그리고 면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지 면적도. 그래서 저는 충분히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50억 정도의 물건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검토해 볼 만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가 보면 동문회관과 이쪽에서 반대쪽이죠. 이쪽이 이제 음식점과 이제 여기 학생들과 왕십리역에서 이제 흘러나 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용하는 이런 식당가 쪽이에요. 그래서 먹자 골목이고 여기에 브랜드들은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에요. 여기가 제일 많이 모이는 곳. 교차로 같이 메인이고 차들도 많이 이쪽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양방통행이거든요. 혹시 이 물건을 임장을 하러 오시잖아요. 제가 그 아까 그쪽 그 동문회관, 한양대 동문회관 앞에서 좌회전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 오면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에다가 차 대시고 이쪽 물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한양대 음식 문화거리 카페거리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1층들은 거의 음식점. 보통 상권이 어떤 소비될 수 있는 그 음식거리 같은 데가 먹자골목이 되면 2층, 3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블럭 자체가 2층, 3층까지 가 있어. 여기 보면 왕십리역이 여기에요. 수인분당선이나 경의중앙, 그리고 2호선, 그리고 5호선인가 6호선 그렇게 4개의 호선이 있는 왕십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몰이 하나 크게 들어서서 여 안에 골프 연습장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복합시설이고 여기서 뒤로 내려오면 한양대학교를 가거나 한양대 쪽으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려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까 갔던 그 메인 쪽에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요. 아까 신호등 처음에 저희가 영상을 시작했었던 곳. 저는 이 건물이 제 생각에는 조만간 매각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지평수가 70평이 넘고 연면적이 한 150평 정도 돼요.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도지역에 짓지는 못해서 한층 정도는 못 지었어요. 근데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과 승강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을 그대로 임차하면서 증축공사와 나머지 층을 좀 해소하면 그래도 서울권에 상권이 잡혀있는 곳으로 투자 상품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물건입니다. 아 여기가 1층에 공실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도 거의 없어요. 붙어있는 게 건물들마다 임대 떠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쪽은 또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희소한 지역이에요. 희소한 지역에 상권이 잘 잡혀 있는 곳.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상권 좋고 가격이 괜찮다고 하면 투자할 만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람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은 지역이에요. 임장하러 오시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괜찮네. 저녁에 오면 더 많고 지금 낮인데도 오니까 이렇게 교통량과 대학 쪽에서 일하는 친구나 학생들이나 여기 고정돼 있는 인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오늘 임장할 물건이 이 물건이거든요. 저기 도로변에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일방통행 말고 양방통행입니다. 한 6m? 6m 충분한 6m 차가 두 대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코너입니다. 전면이 좋네. 전면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이제 어떤 명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신축이 많이 없네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도 신축을 잘 해놓으면 부가가치 높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층은 카페하고 ATM기가 있고 지하는 노래방이 들어가 있네요. 노래방이 있고 화장실이 밖으로 빠져 있고 계단은 다 돌로 돼 있습니다. 계단은. 그리고 2층은 스터디룸인데 깔끔하게 잘 돼 있다. 3층은 사무실로. 이게 그렇게 넓지 않는 블럭인데도 꽉꽉 잘 차져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있던 블럭인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저쪽에서 한번 좌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가 옆에 또 성동구청이랑 성동경찰서가 있어요. 이 건너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잡혀있는 고정된 유동인구를 가지고 있는 상주인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투자할 때 보면 내가 사는 게 좀 저렴하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을 투자하고 싶어 하고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잘 샀고 이 임대료나 이런 인컴이나 캐시플로우가 좀 되면 내가 좀 든든하잖아요. 건물에 대한 쿠션을 느끼거든. 그렇게 든든하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살 때도 이제 공실에 대한 것들을 좀 리스크를 없는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성 있는 것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제가 오늘 근래 이렇게 봤을 때는 성동구 행당동 건물 이 물건을 좀 잘 만들면 잘 샀다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잘 맞는 물건을 잘 분석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임장한 물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51억 원이고 토지평당가는 7,493만 원입니다. 토지면적은 68평이고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변역은 4개의 호선이 있습니다. 연면적은 144평, 건폐율 용적률은 58%에 156%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건축면적은 36.26평입니다. 주차대수는 자주식으로 4대 가능합니다. 준공일자는 1994년도 건물입니다. 현재 보증금 1억 4천에 월임대료 910만원, 매가 대비 2.2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강기는 없습니다. 주 용도는 2종 근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MC 채널에서 임장을 또 열심히 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아는 한도에서는 또 뭐 말을 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와서 보다 보면 어떤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임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감이나 분석 방법이나 보는 눈 같은 것들이 계속 늦춰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더 좋은 물건과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